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백아산을 가겠습니다. 백아산 등산로. 백아산 등산 안내도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저희들이 등산 삼거리를 거쳐서 약수터를 향해야 된다. 그래서 정상 810m에서 정상을 지나서 문바이, 아주 좋습니다. 문바이에서 저희가 식사하고 다시 원점 회귀해서 정상을 통해서 약수터를 해서 좋은 하늘다리를 거쳐서 등산 삼거리를 통해서 각시바이 그리고 관광목장을 해서 현 위치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등산 초입인데요. 백아산 하늘다리까지 2.3km가 남아있습니다. 중간 정도 왔는데 이게 쉼터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전방에 구름다리도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개별꽃과 박시붓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길 옆에 각시붓꽃이 피어 있습니다. 각시붓꽃을 촬영하겠습니다. 이 꽃은 미나리냉이입니다. 미나리냉이를 촬영하겠습니다. 오르는 길에 현우색이 아주 잘 피어 있습니다. 현우색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철 쪽에 피어 있는 마당바위 삼거리에 왔습니다. 마당바위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백아산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이고, 철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너무 좋습니다. 백아산에 왔는데요. 백아산 앞에 철쭉이 활짝 피어 있고 뒤에 구름다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아산에 피어 있는 철쭉을 카메라로 촬영하겠습니다. 미끄럽습니까? 예, 미끄럽습니다. 항상 편하게 계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오세요. 나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겠다. 백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백아산 정상에 표지석에 앉아 있는 친구입니다. 해발 810m.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백아산에 온 소감과 의료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덕분입니다. 의료진 덕분입니다. 국민입니다. 아이씨. 웃지 마. 코로나 퇴치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찍어야 한다고요? 이거 찍고 그다음에 된장 넣고 그다음에 마늘 넣고 깻잎 넣고 이거 다 먹어줘야 돼 이거. 그다음에 또 뭐 넣어야죠? 아, 전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어? 자, 하나 둘 셋. 덕분입니다. 오늘 또 누가 사진이 얼레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얼레지 꽃을 촬영하겠습니다. 정상 부근에서 식사하고 마당바위 삼거리로 다시 왔습니다. 마당바위 삼거리에서 하늘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늘다리 쪽으로 가는 길에 급경사가 있습니다. 백아산 정상에서 식사를 마치고 마당바위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당바위 앞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당바위가 맞습니다. 위험해, 위험한가? 위험해, 위험해. 자, 마당바위에서 본 백아산의 정상과 철쭉 군락지가 환상적입니다. 조심해. 백아산 하늘다리 안내. 백아산은 해발 810m라고 희끗희끗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마치 흰 거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흰 거위산이란 뜻으로 백화산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늘다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과 산을 연결하여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다리를 가보겠습니다. 하늘다리에서 고둥산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지리산이 보입니다. 하늘다리 위쪽에 위로 밑에가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하늘다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하늘다리와 백화산 정상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다리는 마당바위와 절터바위를 연결하는 현수교입니다. 코로나라도 시원한 바람 속에 다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산길에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관광목장으로 갑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 뒤로 내려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산길에 샘이 있습니다. 샘이. 이 친구 중에는 느끼하다는 친구가 멋있습니다. 큰 구슬 붕이가 길가에 있습니다. 이 큰 구슬 붕이를 촬영하겠습니다. 가을에 피는 용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작은 용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광목장으로 하산했습니다. 관광목장에 왔더니 열리목과 열리치가 있습니다. 철쭉도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인어가 있네요. 연초록의 잎사귀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야, 진짜 아름답다요. 이쁘다. 실록의 백화산,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함께한 산행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철쭉이 활짝 피어있네요. 길가에 광대나물이 피어있습니다. 광대나물을 촬영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구름다리까지, 백화산 정상을 거쳐서 구름다리까지 등산을 하고 하산했습니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